이쪽으로요? 네. 안녕하세요. 권윤영입니다. 반갑습니다. 프로파일러 안녕하세요. 프로파일러 권윤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선 긴장하신 거 같아요. 긴장하신 거 같아요. 제가 그 이 뉴스 습관이 돼서 지난 20년간 대부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건이 있다면 그 사건 현장에는 거의 다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차피 여기 지금 경력직이니까 안정감 있게 제가 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설 쓰는 장강명이라고 합니다. 저는 기자 생활을 11년 정도 했는데요. 사회부, 정치부, 산업부 이렇게 일을 했고요. 별명, 제 별명 또라이. 제 입으로 말씀드리긴 참 쑥스러운데 기자 상도 꽤 받았고 사회파 소설가 불리고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제가 범죄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로 범죄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변호하는 일을 많이 하고 있고 저한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게 뭐 작은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새롭게 들어오신 세 분의 박사님이 다 그 사건에 관련 현장을 가시는 분들이라는 거죠. 실전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라는 게 이번 시즌2의 좀 다른 점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제가 제일 처음 온 모양이네요. 시간 지키는 건 캡이야. 안녕하세요. 제가 제일 늦었어요. 안녕하세요. 오셨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형님 잘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잠깐 반갑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왔어요. 아이고. 오랜만이야. 잠깐 왔어? 반갑습니다. 이게 저는 굉장히 익숙합니다. 사건이 발생해서 프로파일러들이 투입되어가지고 범죄 수사 회의를 하면 정말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면서 사건 분석하거든요. 익숙해요. 알겠습니다. 버스 자체를 진짜 오랜만에 타는 것 같아요. 그 CSI 버스가 있어요. 그래서 아예 버스에다가 기본적인 걸 장비를 싣고 현장을 가는 거예요. 여기 지방에서는. 근데 거기 이제 회의실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모니터를 보면서 이제 현장 지휘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지금 상황을 보니까 거기에 앉아 있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됐어요. 진짜로 시커멓게 생겨서 이게 무슨 기동 타격대 노란색으로 그러네. 그 버스가 되게 위력적이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경북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매장 장소를 자백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추궁을 하고 있던 중에 CSI 버스 좀 오라 그래. 그래서 CSI 버스가 엄청나게 큰 버스가 시골 지구대 파출소 앞으로 이렇게 서니까 범인이 그냥 내가 여기 매장 여기다 했어요. 그 위압감에. 저기 뭐가 들었는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그냥 자백을 한 사건이 있었어요.